의정부 시가 한국전문계좌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전문인 대상에서 공공혁신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은 혁신성과 참신성, 공약 실현 가능성 등 3개 분야 25개 세부 지표에 따라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데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용민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작년에는 행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을 중심으로 1천여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후원 IC 개통,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전국 최초 직동 추동 근린공원 민자 사업 추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